안녕하세요. 빠르고 신박한 문화예술 이야기 예술토끼입니다. 첫 번째는 페어링룸 바로 뒤에 있는 지웅 아트 갤러리에서 열리는 여름과 찰떡으로 어울리는 플림 작가의 블루밍 워터 포레스트 전시입니다. 풀과 꽃들이 작품의 줄을 이뤄서 전시장의 습기를 머금은 하나의 숲처럼 청량감이 넘쳐요. 이번 전시에서는 플림 작가가 초록색을 더 다양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 짙고 어둑한 녹색에 차분하고 습도 가득한 자연을 묘사한 작품도 선보이고 있어요. 초록의 다양한 변주로 가득한 이 전시로 8월의 무더위를 잊고 잠시나마 살짝 쉼을 얻으시길 바래요. 아, 요런 패브릭 포스트도 판매하니 작품이 마음에 드는데 가격 때문에 망설여지신다면 요거 사서 버리셔도 인테리어 효과 만점일 것 같습니다. 전시는 9월 22일까지 진행되고 휴관일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고요.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다음은 지웅 아트 갤러리에서 나와서 쭉 올라가면 있는 루이비통 매장 4층에 있는 갤러리 에스파스 루이비통에서 아주 좋은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바로 신디 셔먼의 온스테이지 파트 2. 신디 셔먼은 미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로 자기를 젊은 할리우드 영화배우나 거장의 작품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 광대, 남성 등 각가지 등장을 통해 끊임없이 변장시켜서 그런 자신을 직접 찍어 작품을 제작해요. 즉, 한 사람이 다양한 변신을 통해 자기에 대한 뭐 이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녀의 사진들은 대체로 무표정하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을 갖게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작품의 분위기가 서늘해요. 사실 신디 셔먼이 이렇게 다양한 분장을 통해 뭘 얘기하려는 걸까요? 바로 여성과 몸이라는 주제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인식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새로 선별된 대표작 흑백 포함 총 10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신디 셔먼은 현재 70살인데요. 그 나이에도 열정이 대단해서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건 물론 인스타도 하십니다. 짱이시죠? 인스타 주소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놓을게요. 전시는 무료지만 예약은 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도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 참고해주세요. 전시는 9월 17일까지 이어지고요. 백이랑 의류 매장 건물 4층에 있는 갤러리라 설날, 추석 같은 명절 빼곤 휴관일이 따로 없어요. 관람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시도 보시고 내려오시면서 아이 쇼핑도 하고 오세요. 루이비통 매장에서 나와서 뒷골목으로 좀만 올라가면 있는 갤러리 508에서 자멜 타타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인 자멜 타타의 이번 전시는 사일런트 스페이스인데요. 세상이 갈수록 복잡해져 가면서 우린 그 속에서 더 깊은 외로움과 소외감에 시달리잖아요. 이런 심리를 세상의 소음이 제거된 침묵하는 공간 속 고독한 자화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들이 색도 구도도 전체적으로 단조롭고 심플하게 표현되어 있고 표정들이 하나같이 다 고독하고 쓸쓸하고 우울한 표정이죠. 근데요, 이 작품들을 조용히 보고 있으면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 들어요. 모두들 겉보기엔 걱정도 없이 화려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면에는 누구나 이런 쓸쓸한 내면이 있다는 걸 어떤 장식적인 표현 없이 단순히 표현해 오히려 울림이 크게 느껴진 작품이었습니다. 이 전시는 9월 16일까지고요. 일요일, 월요일은 휴관이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예요. 다음은 빠밤! 주황색은 어떤 명품의 키컬러죠? 맞습니다. 에르메스! 우리는 이 에르메스의 주황색만 봐도 가슴이 설레고 도파민 지수가 팍팍 올라가죠. 에르메스 도산공원 지점 지하에 아틀리에 에르메스라는 갤러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좋은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박미나 작가의 9개의 색, 9개의 가구 전시인데요. 박미나 작가는 1년의 연구, 조사 활동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 재구성하여 기록하는 과정을 이미지로 담아내요. 회화의 기본 요소인 색채를 지독하게 연구해서 표현하는 작가로 한국 중견 작가로는 손가락에 꼽히는 작가인데요. 에르메스가 어떤 곳인가요?
명품계의 탑티어지 않겠습니까? 그런 에르메스에서 픽한 작가님 말해서 뭐예요? 박유나 작가는 20년간 시판되는 물감과 통용되는 도안을 몽땅 수집해 자신만의 특유의 시스템을 기반한 폐하로 표현해 왔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 물감을 전부 조사하고 수집해서 제조사 순으로 1.5cm의 색띠를 칠한 다음 수틀에서 옷장까지 9개의 가구랑 결합한 작품을 선보여요. 이번 전시를 위해 검정, 파랑, 녹색, 회색, 오렌지, 빨강, 보라, 흰색, 노랑 물감을 1134종이나 모아서 사용했다고 하니 작업 과정에 들어간 수고가 대단하겠죠. 이번 전시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동이 들어간 노동 집약적 결과물에 물감과 재현의 역사에 대해 질문하는 회화에 관한 회화입니다. 전시는 10월 8일까지고요. 휴관일은 매주 수요일,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아, 9월 6일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박민아 작가의 아티스트 토크가 있는데요.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 거로 제가 예약 관련 링크를 더 보기란에 걸어놓을게요. 다음은 요 근방을 조금 넘어가서 있는 하이트 백지의 그 하이트 회사 내에 하이트 컬렉션이라는 갤러리 전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걸어서 가면 너무 힘드니 자차나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 한 7, 8분 거리 청담역 근처인 하이트 갤러리에서 이미지들이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총 8명의 작가가 언어가 도달하지 못한 이미지들에 대해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낸 전시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 표현하고 싶은 실체를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8명의 작가가 영상, 회화, 사진, 설치 등 각자만의 방법으로 표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하 1층과 2층, 총 2개의 층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1층에는 회화와 사진, 영상 작업이 골고루 있고요. 2층에는 주로 회화 작품이 많습니다. 저는 특히 정희승 작가님의 지구 본과 장미, 날개 사진 작품이 좋았는데요. 넓은 공간 안에 작품 수가 많아서 볼거리가 많아요. 인간이 언어로 도무지 표현할 수 없을 그 무엇을 작가들은 과연 어떻게 표현들을 해냈는지 가서 직접 보고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이번 전시는 9월 17일까지고요. 하이트 컬렉션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휴관이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열리니 참고해주세요. 아!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이번 월간 예술 토끼에서는 좋은 전시들을 추려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월간 예술 토끼에서도 그달에 열리는 좋은 전시들을 추리고 추려서 여러분들의 눈맛 호강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